의문사 how는 어떻게 또는 어떤 이렇게 해석이 되죠. How is the weather? 의문사 비동사 주어. 날씨가 어떠니? 하면 it's sunny. 화창해. 의문사 비동사 주어. How are you today? 하면 안 부먹기죠. 오늘 어때? I'm great. 좋네. 다음에 의문사 do, does, did 주어 동사 원형. 일반 동사일 때 이런 어순이죠. How did you like the movie? 영화 어땠니? 라고 의견 묻는 거야. It was interesting. 재미있었어. 의문사,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는 스테이크를 어느 정도로 구워줄까요? 라는 표현이에요. 아싸 익혀줄까요? 덜 익혀줄까요? 아니면 중간 정도로 해줄까요?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well done, please. Well done이 잘 익혀달라는 거거든. 레어. 이게 뭐야? 레어. 레어가 잘 익히지 않고서 피 질질 흘리게 살짝만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중간은 미디엄이거든. 미디엄 프리스하면 중간 정도로 익혀주세요. 웰더는 잘 익히거나 바싹 익혀주세요. 이런 아직 먹으세요. 같이 먹었네요. 냉동실 있잖아. 그다음에 이제 2개월 조심해야 돼. 조심할 것도 없는데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달라붙는 경우가 있거든. 얼마나 뭐뭐한 이런 뜻이야. 빨리 해석해 볼게. How old are you? 이건 다 알지. 나이 묻는 거잖아. 몇 살이냐? 이게 의미는 얼마나 늙었냐? 얼마나 나이 들었냐? 이런 뜻이거든. How tall? 키 묶기지. How tall is the man? 저 남자는 키가 얼마이니? How big is the cake? 그 케이크는 얼마나 크니? How long is the bridge? 그 다리는 얼마나 기니? How far is the bus stop from here? 이곳에서부터 그 버스 정류장까지 얼마나 머냐? How far는 얼마나 먼? 이런 뜻이거든. How heavy is the bag? 그 가방은 얼마나 무겁냐? How deep is the river? 그 강은 얼마나 깊냐? How high can you jump? 얼마나 높이 너는 점프할 수 있니? How often? 얼마나 자주? 빈도나 횟수 물어보는 거거든. Do you watch movies? 너는 영화를 보니?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how old 이렇게 나와도 비동사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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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거는 조동사 주어 동사, do, does, did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how old are you?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I'm 14 years old. 14살이야. How tall is the man? 키 물어봤으니까 he is 6 feet tall. 자, 6피트야. How big is the cake? 케이크 얼마나 크니? It is bigger than a dictionary. 사전보다 더 커. How long is the bridge? 다리는 얼마나 기냐? 길이를 물어보는 거잖아. It is over 2 km. 2km 이상이야. How far is the bus stop from here? 여기서부터 그 버스 정류장까지는 얼마나 머니? 하니까 거리를 물어보는 거지. 응? So it takes about 5 minutes from here. 여기서부터 약 5분 걸린다. 근데 아직 걸어서 5분인지 자전거를 타고 5분인지 그건 안 나왔어. 오케이? 좀 설명이 들려왔어. How heavy is the bag? 그 가방은 얼마나 무겁니? 무게 물어보는 거지. It is 5 kg. 5kg야. How deep is the river? 자, 강은 얼마나 깊니? It is 3 meters deep. 3m 깊이야. 이렇게 되죠? How high can you jump? 얼마나 높이 너는 점프할 수 있니? I can jump up to 60 cm. 나는 이 up to는 최고 뭐뭐까지 이런 뜻이거든. 나는 최고 60cm까지 점프할 수 있어. How often do you watch movie? 얼마나 자주 너는 영화를 보니? I watch movies once a month.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이지. 그래서 이 어는 poem이잖아. 이렇게 먼저는 한 번이라는 뜻이고. 자, 근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이건 좀 조심해야 돼. 자, 답변을 한번 볼게. 볼게요.
이거를 지금 이 시험에서는 이거를 다 가리고 대부분 이걸 가리고 나오거든? 이렇게 가린다고 한번 해볼게. 자, I'm 14 years old. 14살이야 하면 뭘로 물어봤겠어? 나이니까 how old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이걸 알아야 돼, 사실은. 오케이? 그다음에 he is 6 feet tall. 키가 6피트 하니까 뭘로 물어봤겠어? How tall? 이렇게 물어봤겠지. 이거는 사전보다 더 커. 이런 뜻이잖아. 크기 물어볼 때는 how big? 이렇게 돼야 돼. 또 2km 이상이야. 길이 물어볼 때는 how long이야?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5분 걸려. 거리 물어볼 때는 how far? 떠올려야 돼. 자, 5kg 무게 물어볼 때는 how heavy? 3m steep, 3m 깊이야. 얼마나 깊냐? How deep? 이렇게. 그다음에 I can jump 최고 60cm까지 점프할 수 있어. 높이 물어보는 거지. How high? 이렇게 답변해야 돼. 한 달에 한번 본다는 거니까 얼마나 자주 보냐? 빈도나 횟수를 물어보는 거지. How often?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됐지? 이렇게 할줄 알아야 돼. 시험은 그렇게 나니까. 자, how many하고 how much는 얼마나 많은, 해석은 얼마나 많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건 해석보다는 문법이 중요해요. 자, how many 다음에 여러분 셀수 있는 명사가 나와야 돼, 없는 명사가 나와야 돼? 셀수 있는 명사가 나오잖아. many는 셀수 있는 명사가 어울리잖아. how much 다음에는 셀수 있는 명사가 나와야 돼, 없는 명사가 나와야 돼?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와야 되겠지? 자, 예를 들어서, 자, 명사 다음에 S나 ES가 붙어 있다. 그러면 how many를 써야 돼? 이 앞에 how many를 써야 돼? how much를 써야 돼? many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이제 이걸 할 때, 자, 보세요. books 해서 명사 S 붙었지? 착각하지 마. 항상 머릿속에서 혼자 책이 셀수 있든가 없든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절대. 그냥 이거를 눈으로 봐. 두개 S가 붙었어, 안 붙었어? 붙었지? S나 ES가 붙었다는 건이 명사 자체가 셀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 자체가 셀수 있는 명사라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책, 혼자 머릿속에 떠올려서 셀수 있던가 없던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오케이? 자, 워러 같은 경우에. 자, 이 앞에 how many냐, how much냐를 쓰라고 했어. 뭐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워터가 셀수 있던가 없던가 이렇게 떠올리라고 했어. 빨리 뒤에 S나 ES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돼. 이것만 보면 돼. 없지? 없으면 워터는 셀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셀 수? 없는 거지. How much야? How many야? How much야? Much. 오케이? 그러니까 셀수 있냐 없냐는 셀수 있냐 없냐는 여러분 빨리 명사 S나 ES가 있냐 없냐 가지고 보면 돼. 근데 대신 조심해야 될건 이런 거지. Children 같은 경우에, people 같은 경우에 이런 거는 S나 ES를 붙이는 복수형이 아니지. 이건 child의 복수형. person의 복수형이잖아. S나 ES가 붙진 않았지만 복수 형태잖아. 오케이? 이런 건 how many지. 이해됐죠? 이걸 착각한다고. 자, 그러니까 how many 다음에는 명사에 S나 ES가 붙어 있는 경우, 붙어 있는 거. 오케이? how much 다음에는 명사에 S나 ES가 붙어 있어, 없어? 안 붙어 있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거꾸로. 명사 S나 ES가 붙어 있으면 how many로 가야 되고, 명사에 S나 ES가 안 붙어 있으면 how much로 가야 되고. 그랬죠? How many books does your school library have? 얼마나 많은 책을 너의 학교는 가지고 있니? 도서관은 갖고 있니? 자, more than 뭐뭐 이상이죠? 3,000권 이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how much water? 자, water S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지? 셀수 없으니까 how much지. 얼마나 많은 물을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I want a bottle of water. 나는 한 병, 물한 병을 원해. 이런 뜻이죠. 다음에 how much 비동사 명사는 가격 물어보는 건지 알지? How much is the hairpin? 그 hairpin의 가격은 얼마니? 뭐, it's 2,000 won, 2,000원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how about ing, what about ing는 어제 했던 거 기억나죠? 다섯 가지. 뭐뭐 하는 게 어때? 다섯 가지 있었어. 기억나니? Why don't we 동사원형? Shall we 동사원형? Let's 동사원형. How about, what about ing? 뭐뭐 하는 게 어때? 권유 및 제안이야. How about working as a freelancer? 프리랜서로 일하는 게 어때?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거는 어떤 학교 교과서에서 how come이 나와? 이게 나와. 여러분 2학년 때 이거 이게 나오거든. 어떤 학교 교과서에서 교과서를 하도 많이 다루니까 내가 까먹었는데 how come이 어떻게 오냐 이런 뜻이 아니야. 오케이? 왜? 어째서 해서 why하고 같은 의미야. why하고 같은 의미. 땡큐 마크. How come you didn't invite him? 어떻게 왔니? 너는 그를 초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왜 너는 그를 초대하지 않았니? 해서 why didn't you invite him? 이렇게 해줘야 돼. 알겠죠? 먼저 풀어봅시다.
볼까? 자, 답변을 보세요. 그녀는 10살이야. 뭘로 물어봐야 돼? How old is your sister?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버스피아 이거 모를 텐데 요금이란 뜻이야. 요금. 버스 요금은 얼마이니? 할때 가격 물어보는 거는 how much로 가져야 되지? 자, 북스 S 붙었지? 셀수 있음 없음? 있지. How much가 아니고 how many. 자, 밀크 S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지? 셀수 있었죠? 없지? 그러니까 how much. 자, by KTX. KTX 타고 간다 이 말이잖아. 뭐 어떻게 가니? 가는 방법, 교통수단을 물어볼 때는 how를 쓰는 거야. How did she go to 목포? 그냥 어떻게 목포에 갔니? KTX 타고 갔다. 그리고 자, 답변 보세요. For 3 weeks. 이제 해석 못하면 안 되죠. 3주 동안이잖아. 3주 동안. 오케이? 얼마나 오랫동안 너는 이곳에 머물 거니? 하니까 How long이 돼야 되겠죠. How long. 길이도 되지만 기간도 돼 이게. How long은. 오케이? 길이도 되지만 시간의 길이면 기간이잖아. 자, everyone이 아침마다지. 아침마다. 그러면은 빈도나 횟수를 물어볼 거 아니야? How often do you go to the gym? How often이 되겠죠. 자, 93.5m tall. 이렇게 나왔어. 93.5cm. 그러면 힘으로 보는 거지? How tall? 이렇게 되겠죠. 아니네? 아, 그냥 근데 이게 톨로 나왔으니까 톨로 가는 게더 좋을 것 같아. How high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How often do you visit your aunt? 얼마나 자주 이모나 고모를 방문하니? 빈도 횟수면 한 달에 한 번. Once a month. 나왔죠? How old is the house? 이 나이는 얼마, 아니, 이 집은 얼마나 오래되었냐? 이렇게 되겠죠? 자, 한 50년 정도 됐어. 뭐지? How far is Busan from here? 여기서부터 부산까지는 얼마나 머냐? 거리를 물어보는 표현이야.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기차로, 교통수단이 나와주는 게 좋아. 기차로 2시간 걸려. How many nights did you stay here? 얼마나 많은 밤을. 자, night, s부터 찍. 셀수 있는 거니까 how many야? 여기서 머물 거냐? 자, 3일 밤 머물 거라는 거야. We stayed 3 nights. How heavy? 무게 물어보는 거지? 자, 10kg 이상이다. 자, 그 남자는 얼마나 친절하니? 했으니까. How kind? 이렇게 되겠죠? How kind? 그 다음에 비동사 주어. 그 남자는 얼마나 친절하니? 너는 숙제가 얼마나 많니? 자, homework 여러분 셀수 있어 없어? 지금 했어. 붙었어? 안 붙었어?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잖아. 우리한테만. 그러면 how many, how much야? How? Much homework do you hav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이는 처음에 어떻게 아담을 만났냐? 어떻게 하우지? 아담을 만났니? How did Jane meet Adam?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너희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니? 안부 묻기지? How are you가 아니고 how are you? 이때는 your parents가 되겠죠.